광역시 협의회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의 일부 진행을 맡은 인천 광역시 협의회 사무처장 이선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통일 인천 광역시 협의회가 주최하는 제2회 통일강좌 및 탈북민 소년소녀 가장돕기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분들께서는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남동군 협의회 유재근 부회장님의 선창으로 애국가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1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협의회 회원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통일은 평화적이며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자주적 통일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통일은 국력의 대응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통일촉진운동을 주도하는 선도자로서의 경지와 사명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하나, 우리는 통일 역량 기향을 주도하는 실천자가 된다. 하나, 우리는 밝고 활력 있는 사회 기품의 시작과 국민 화합에 앞장선다. 2017년 7월 21일 민족통일 인천광역시 협의회 회원 일동.
있습니다. 저희 민족통일협의회는 이런 단체입니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운동을 주도하는 조당적, 범국민적 순수한 민간단체의 조직으로 서울에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협의회가 각 시, 군, 구, 우, 면 등 협의회가 350개 정도 있습니다. 회원수는 10만 명 됩니다. 인천협의회를 중심으로 10개 구의 구협의회가 있고 회원수는 3천 명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1대 지용택, 2대 서병옥, 3대 이복식, 4대 정용옥, 5대 김한배, 6대 노경수, 7대 8대 최인석, 현재는 9대 최준필 회장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된 이유와 목적은 1977년 12월 15일 통일운동 모임이 태동하여 목적을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의 영향 배양에 두었고 창립 38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한 민간 대표 기구로서 남북 대화 추진에 관한 업무,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 세력 육성에 관한 업무, 통일 촉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계도 활동, 연구, 조사 및 출판 사업 등 주로 인천협의회 사업은 통일 기반 조성 사업으로 통일 문제 토론회, 통일 연수회, 남북화해 협력대회, 통일 한마음 단합대회, 통일의 염원을 둔 문의 제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은 통일회관 건립과 통일기금 조성, 또 회원 배가로서 청소년들로 합류하여 통일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헌신적으로 통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 민간단체에 참여하고 통일운동에 필요한 모든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통일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은 북한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으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북한에 대한 것, 통일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바람이 이제 좀 선선해지는 것 같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왔을 때는 이게 바다에서 또 이 바람이 너무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되게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인천시에서 이런 행사를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또 인천지회에서 하는 이 행사를 두 번째 지금 참가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인천의 그 대공원이었습니다. 대공원에서 하고 이번에 이 월미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미도는 놀러 오는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또 이런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 지루하시고 또 덥고 그러니까 짧게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천은 이산가족이 좀 많이 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이산가족이 아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인천 이산가족이 많으신데 혹시 이산가족 상봉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없습니까? 네,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인천은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산가족 꽤 많으십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분들이 한 12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생존자가 한 6만 명 정도 계십니다. 2022년도까지 우리가 시간을 앞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80세 정도 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
이산가족 1세대들의 염원도 그렇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산가족 상봉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북한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언제죠? 날짜가? 언제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제안을 했죠?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 야, 멀리서도 들리십니까? 10월 4일 날 상봉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상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질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루어질 것 같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대다수 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손을 들었네요. 지금 느끼기에는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시는 게 일반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1세대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또는 북한에 있는 부모님의 산소에 성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면은 이산 1세대는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인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 상봉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주변 국가들을 이산가족 상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북한도 거기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모색하면서 상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통일 인천협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시겠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통일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어마어마한 조직이거든요. 아까도 사회자가 소개를 했지만 10만 명의 통일 일꾼들이 전국 각지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잘 활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통일 문제를 설명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산가족 상봉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탈북자 소년소녀 가장 또는 소년소녀 돕기, 탈북자 돕기 의미가 또 있는 행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대략 몇만 명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일 가운데 분. 3만 5천 명. 또, 네, 경북에서 오신, 네, 3만 3,500 명. 또요, 3만 500 명. 3만 8천 명은 조금 많고요. 3만 500 명은 넘은 지가 조금 됐고요. 3만 3천 명이 제일 근접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3만 3천 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회장님, 저기 상품권 혹시 있으면 한 장 주시면 안 될까요? 대구에서 멀리서 왔는데, 이따 받아가세요. 상품권. 받아가시라고요? 네, 좋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오늘 행사에 축하하는 의미로 대구 경북 협의회에서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오신 분들. 자,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인천이 아주 좋은 곳인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는 시원하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3만 명이 조금 넘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데 그분들을 탈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 또는 이북 출신들 이렇게 부릅니다. 탈북자 그러면 좀 그분들을 약간 하나의 새로운 대상을 우리가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북 출신, 우리가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나면 충청도 출신, 그럼 이북 출신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북 출신이 좋습니다. 자, 3만 명이 조금 넘는 이북 출신 분들이 한국에 계시는데 그분들을 한국 사회가 제대로 보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한국에서 많은 부분 보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제대로 보듬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을 보듬지 못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인천광역시 협의회 천준필 회장님께서 기빈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또 인천광역시 얼미도 하면 인천 뭡니까? 갈매기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빈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구의회 유병욱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안상수 의원님이 오늘 오시려고 했는데 바쁜 일정에도 뒤로 하고 우리 조기환 사무국장이 와주셨습니다. 남동구 전 구의 의장 김석우 의장님 오셨습니다. 정동매일 정원구 국장님 와주셨습니다. 서울일보 차강수 국장님 와주셨습니다. 도민일보 이진희 본부장님 와주셨습니다. 교육연합신문 안경혜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경기일보사 경기도민일보 이원영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연예 스포츠 방송 김영준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오늘 멀리서 45명을 대원들을 이끌고 인천 갈매기 공원에 와주신 경북협의회 회장 박형근 뷰의 일동 다 와주셨습니다. 인천대학교 공문회 이상원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진분성명학 고봉석 회장님도 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각구의 협의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경 남구협의회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남동구 허덕영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동구협의회 가희섭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오늘 중구죠, 중구. 박길정 중구협의회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조병석 부평구협의회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오늘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인천광역시 이선화 사무처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우리 민통중앙협의회 원종국 부의장님도 와주셨습니다. 우리 인천협의회 고이복 수석 부의장님 소개 올립니다. 전영호 수석 부의장님 소개 올립니다. 최춘자 수석 부의장님 소개 올립니다. 김낙헌 수석 부의장님 소개 올립니다. 우리 한영수 수석부장님 소개 올립니다. 또 우리 인천광역시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자문을 해 주신
이송우 자문위원 소개 올립니다. 이산웅 자문위원을 소개 올립니다. 이필도 자문위원을 소개드립니다. 저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신 또 우리 민족통일협의회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고재윤 우리 목사님을 소개 올립니다.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소개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시계광연상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3월 15일부로 임명을 받고 인천광역시 그 민족통일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320만 인구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500만 명이 도달한다고 합니다. 대전보다 부산보다도 한 배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긍정심을 갖고 우리 인천의 시민으로서 우리 민족통일협의회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민족통일협의회가 남동구에 1회를 했고 2회는 여기 중구협의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통일협의회는 인천광역시를 각 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하느냐 궁금하시죠? 민족통일협의회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인천광역시는 전국에 10만 명이라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인천광역시가 10만 명을 확보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각 구의 협의회장님들 그리고 임원들 우리 인천협의회 임원들께서도 많이 적극 참여해서 지금 하루에도 15명씩 20명씩 계속 임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체가 무수하게 많죠. 그러나 우리 인천의 민족통일협의회가 단체로서는 최고의 단체 우리 통일을 염원하는 인천광역시협의회에서 꼭 통일을 염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달받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수 초등학교 6학년 2반 조준호 학생, 또 장수 초등학교 6학년 2반 정효민 학생, 남동 중학교 3학년 2반 최민정 학생. 안상수 국회의원실의 그 사무국장 조기환입니다. 우선 그 안상수 국회의원께서 지금 이제 국회 일정 때문에 여기 참석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 안상수 국회의원 지역구는 그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72%를 안상수 국회의원께서 지금 예 의정 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멀리서 오신 월미도까지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안상수 국회의원 그 축사를 대독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안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통일강좌 및 탈북민 소년소녀 가장도끼 공연을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민족통일 인천광역시협의회 천준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좋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인천 그 시민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다.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주 평통의 그 이끌어가시는 그 인천 그 협회 회장님 그 천준필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다른 그 지역구도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특히 우리 그 중공협의회 박일종 회장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저 여기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민족 통일에 대해서 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그 중공의회에서 민족 통일 우리 박일종 회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하는데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좋으니까 사실 통일은 좋죠. 우리가 대박 나야 되는데 통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든든한 대덕들과 또 경제가 강해져야만 통일인데 아마 앞장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천준필 회장님과 또 회원 여러분 또 중구 부의장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늘 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우리는 꼭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통일에서 협의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회장 박영근 인사 올립니다. 제가 그 민족 통일 협의회 중앙협의회 수석 부의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아주 돈독한 사이입니다. 우리 또 천준필 회장님하고는 또 막연한 사이고 해서 저희들이 겸사겸사 그 백령도를 들렸다가 이러려고 그랬는데 백령도 배가 못 떠서 저희들이 연천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꼭 이 자리에 와야 되기 때문에 회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100% 찬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시 협의회 회원님들 우리 경북 의원님들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여기 많이 덥다 하는데요. 별로 안 더워요. 저희들 와보니까 시원합니다. 지금 경북은 40도입니다. 이런 시원한 곳에서 여러분들 사시니까 너무나 행복하신 것 같고 또 부럽습니다. 갈매기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통일운동은 남녀가 따로 없고 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인천시 협의회에 야망찬 회원 10만 시대를 열겠다고 아주 상담하시고 또 추진력이 강하신 우리 천준필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제가 왜 조금 잡겠습니까? 왜 잡아야 되냐면은 9월 27일 전국 민족 통일 문예전쟁 및 전국 대회를 경상북도 구미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그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는 자 찍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화이팅 할 거예요. 자 화이팅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리를 움직이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자, 이곳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각구의 우리 회원님들 또 우리 구의장님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가수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동구 8월 19일 날 그때 또 만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금진 씨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중구협의회 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계세요. 중구협의회 회장님. 네, 잠시 오세요. 인사 말씀 해야죠. 중구인데. 오늘 최고 좋은 우리 을미도 바다가 훤하게 보이고 이 을미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중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우리 을미도를 많이 애용해서 관광지 중구를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통은 앞으로 영원한 민통, 저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민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 동참해서 남북 통일 기원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 19일 날 주민행복센터 치면 나옵니다. 동구에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1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천유필 회장님이야 우리 그 시협의회 저 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리고 8월 19일 날은 동구 그 백병원 뒤에 보면 옆에 보면은 그 행복센터라고 있어요. 한 만 명은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다 들어오셔서 빚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아무쪼록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예, 이렇게 예, 진짜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부터는 주말이죠. 예, 주말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또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에 식중독 예,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자, 멋진 관광하시고 예, 동구 행복센터 예, 주민행복센터입니다. 예, 거기서 찾아뵙겠습니다. 8월 19일 1시부터 6시까지 그때도 무대가 아주 멋진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는 그 안이기 때문에 실내이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예, 그 1000명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무대도 크고 예, 여러분들 거기 꼭 한번 시험 나시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2회 예, 민족통일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한 예, 소년소녀가장도끼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